스타TV 우리 감독님께서 좀 우리한테 좀 나도 이제 여기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내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 했더니 만들어줬더니 지금보다 10배 이상이 떠본 거야, 내 게. 멋지네요. 예.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아. 명명. 그랬더니 내가 평생 편해보더라고. 먹고 살기도. 그래서 한번 우리 이쪽에 공연, 아니 우리 영웅 주식회사 우리 감독님께서 대표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저는 이제 20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20년 전부터 이제 가르쳐 드리다가 한때는 저도 이제 좋은 결과를 냈는데 지금 이렇게 배우시는 거 보면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다 어떤 보상이 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수익이 나야 그또 동기부여도 되고 또 내가 어떤 활력소가 되고 또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연배가 되시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안된 거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보상이 따라주면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게임을 하는 것도 그 보상 때문에 집중되고 또 약간은 뭐 중독성도 되는데 저도 사실 유튜브에서 중독성이 됐어요. 저도 물론 10년 전부터 쭉 공부를 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가 될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뭐 많게는 10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유튜브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년 전부터는 하루에 짧게는 5시간, 길면 20시간. 오늘도 뭐 하루 종일 유튜브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분들은 모르는 어떤 그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기능과 정보를 알아야 되고 유튜브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 거를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걸 체크해가지고 또 이렇게 계약을 맺거나 저희가 또 관리해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목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눈에 보여서는 안 보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제가 살짝 이제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조정문 대표님 채널을 이제 요게 이제 관리자들이 들어가는 이제 여러분들도 좀더 디테일하게 이제 배우면 이렇게 들어가면 요런 정보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제가 조 대표님 채널을 관리하면서 어떤 그 우리가 뭐를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좀 궁금은 합니다. 조회수가 몇명 나오고 또 수익이 얼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추정 수익이라고 해서 이제 13,798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간 설정이 뭐 전체도 볼수 있고 주별로도 볼수 있고 월별로도 볼수 있고 뭐 분기별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익이 이제 조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 수익인데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원래는 이제 조 대표님은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약을 그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관리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떨어진 거는 이게 미국 기준이다 보니까 이틀 후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제 급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채널에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고 어떤 나라에서 이게 접속이 됐는지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관련된 분들의 채널을 이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수익을 최대화 시켜가지고 저희도 이 관리하면서 수익은 이제 이렇게 수익 분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뭐 추가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채널 관리를 해가지고 더 성장시켜가지고 수익을 이제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이제 국악하시는 분, 뭐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 각자의 어떤 달란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전문적으로 매니저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요즘에 이제 MC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할 시간에 본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더 연구 개발해서 독특하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콘텐츠를 아이디어를 내는 게 낫고, 저희는 사이트 관리라든가 영상 편집이라든가 또 아이디어를 어떻게 펼치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촬영하는 이런 거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유튜브가 우리나라가 지금 실버 시대나 시니어 시대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웃고 즐기고 최근에는 정치적인 그 유튜브 채널들이 좀 뜨는데 앞으로 봤을 때 제가 볼때 이제 건강과 관련된 채널들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를 좀 많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로서 사람들이 꼭 공연장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보면은 핸드폰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스마트 TV는 연결되면 TV로 이게 그대로 다 연결이 되면 화면이 이게 나오고 스마트폰은 리모컨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5G 시대가 곧 오면은 이제 VR을 쓰고 보면은 공연장을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 누워서 현장감 있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상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더 기기가 발달하면서 더 고 콘텐츠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더 내 분야에 어떤 그 새로운 분야를 장르를 어떤 그 착안을 하고 또 창의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 영상 중에 350만 명 본 게 지금 한 2년 좀 넘었어요. 2년 전에는 유튜브에서 볼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 정도 열정이었었으면 지금 매달 수백만 원 이상 수익이 오를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항상 조금 남보다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 3년 전에는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뭐 그냥 그리고 그때는 뭐 저작권 법 이것도 중요치 않게 운영이 됐었어요. 왜냐면 유튜브도 무조건 자료가 많아야 되니까 뭐 찬밥도 한번 가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타임이 중요한데 지금은 음악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초상권이라든가 이렇게 법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3년 전에는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고 유튜브 입장에서도 일단 자료가 많이 올라와야 되니까 내부로 뒀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밤새도록 그냥 인터넷상에 다니면서 좋은 재미있는 영상 있으면 특히 이제 한국 거보다는 외국에 있는 영상들 좀 다운받아서 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한 1,500개 삭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3,000 몇 개를 그냥 3년 동안 계속 올렸죠. 3,000 개 올리려면 1년에 한 1,000개씩이니까 하루에 한 3, 4개씩 올리면 매일. 근데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잘 모를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익숙해졌죠. 그리고 3년 동안 했던 경험이 생긴 거예요. 어떤 트렌드로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러다 보니까 또 유튜브에서 초대가 돼서 유튜브도 갔다 오고 그럼 유튜브 갔다 왔더니 앞으로 어떤 거를 주려고 할지를 알려주잖아요. 첫 번째는 음악이더라고요. 예, 음악은 우리가 영상 콘텐츠는 한 번 보면 거의 두 번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래는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들어요. 근데 요즘엔 또 음악이 저작권협회에서 또 태클이 걸어가지고 돈이 또 글로 들어가니까 근데 사람 모으는 건 좋아요. 네, 어차피 매일 들어오니까. 그리고 내가 구독자들은 나를 매일 오게끔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한 번 왔다가 한 달 있으면 거의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죽은 구독자가 되니까. 그래서 자주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매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노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반복이 좋아서 노래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튜브가 강조하고 있는 게 교육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학원들이 슬슬 없어져요. 실제로 아프리카에 어떤 투창 선수가 돈이 없어서 감독이 없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실제로 땄어요. 저도 작년에 이제 그 색소폰을 이제 유튜브로 좀 배우고 있고 요즘 기타 학원 뭐 이런 악기들을 또 다 학원이 없어져요. 특히 지금 이런 강의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강의가 발달되면서 지금 유튜브에는 더 디테일하게 개인들 간의 맞춤형이 돼버려서 학원 가면 공통적인 컨셉으로 강의를 하지만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배우는 애들은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과목이나 선생님의 말 또는 연령대를 찾아서 보기 때문에 수학과 같은 영상 하나가 뭐 40만, 50만 조회가 나오더라고요. 미분 적분 치면. 그래서 이제 학원을 굳이 가지 않아도 미분 적분을 그냥 여기서 내가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특히 여기 이제 교육과 관련된 종사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조 대표님처럼 많은 영상을 올려놓으세요. 일단은 올려놓고 봐야 나중에 거기서 뭐 연락도 오고 내가 더 유명해진 다음에 이제 퀄리티 따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수익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6개월 이상 가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맹목적으로 하루에 두세 시간에서 많게 다섯 시간을 맹목적으로 6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인데 거의 6개월이나 세 달 안에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6개월 안에 적어도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수익을 나게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면 만약 2, 3년 후에는 한 100만 원만 나오면 연금이 나오는 거로 보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가 누적이 되잖아요.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한 300만 원 정도 목표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 대표님이 한 7, 8년 동안 800개에서 900개 영상을 저장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재미있게 뭐 그냥 심심해서 뭐 김치찌개 끓이는 것도 하나 올려놓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주부들이 김치찌개 끓이는 거 모를 때 영상 찾아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 날 때 올려놓은 게 뭐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뭐 한 2000개가 되면 제 생각에는 한 5년, 10년 후에는
원룸 한 채 요즘에 지방 가면 30만 원 정도 나오죠, 월세가. 그렇죠? 그래서 주부들한테 제가 요즘에 한 달에 한 30만 원만 나오면 어떠냐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죠. 원룸 한 채값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한 1, 2년 정도 재밌게 찍어가지고 올려다 보면 뭐 만 원, 2만 원이 쌓이다 보면 이제 한 월 30만 원씩. 그리고 제 생각에 유튜브가 한 15년은 갈 것 같아요. 15년에 그 이상도 가겠지만 하여튼 15년까지는 무탈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년간만 유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거리 또는 내가 투자 부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내 노후의 자금, 노후 자금으로 기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뭘 잘하고 특히 자기가 재미있게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수익이 없는 몇 개월 동안 버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댓글이 올라왔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어이 뭐 잘하시네요,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칭찬은 잠자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댓글이 결국 나를 슬슬 포기하려는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댓글이 들어오면 반드시 답글을 또 꼭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우리 밑에 보면은 수신함이라는 게 그게 댓글 쓴 사람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의 카톡 기능이 이제 지나가면 카톡처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구독을 구독자와 또 내 댓글을 다르신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댓글 달고 댓글 우리 드루킹이 왜 구속이 됐죠? 댓글 때문에 조회수 또는 그 상위에 뜨는 요인이 돼요. 댓글 때문에 댓글이 많아야 똑같은 조건인 영상이 댓글이 많은 사람이 위에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구독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와 소통을 하면서 댓글도 많이 쓰게 하고 댓글 쓰면 내가 댓글 쓰면 내 댓글도 역시 조회수에 기여도에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한테 영상을 또 받아요. 제보를. 그러니까 제보 영상이라고 하는데 주변 분들한테 좋은 영상 있으면 나한테 보내줘. 내가 올려줄게. 그래서 그분 영상을 올려놔서 그분한테 또 카톡으로 보내줘봐요. 그렇죠? 그럼 그분은 이걸 몰라서 나한테 올리고 나한테 올린 영상을 또 친구들한테 야 이거 내가 찍은 건데 한번 봐.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내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퍼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유튜브에 이제 또 기능이라든가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로 구독자가 좀 되면은 유튜브 수익금도 수익금이지만 이제 관련된 업체하고 제휴가 되면 협찬이라든가 또 후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이런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면서 이걸 해놓으면 계속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커피숍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하고 제휴해가지고 그 저희가 현재 채널 관리하는 분들이 한 100여 명 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회사에 가서 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딜을 하는 거 가지고 저희가 홍보에 이런 것도 노출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 그 비용을 받은 거를 또 저희가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조회당 1원을 드릴 때 저희는 10원을 드리거든요. 그 10원은 저희가 100여 명의 채널이 있다는 전제로 회사하고 광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노래를 할 때 좌우측에 배너를 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웃기게 그러니까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사진 찍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인데 우연하게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막 구독자를 늘려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해서 이 사무실에서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춤도 추고 막 팔굽혀 펴기도 하고 심지어 우통도 벗고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버스킹 데이도 해가지고 저희 채널에 자기가 노래한 사람들이 자기 그 노래들을 보내오면 저희가 이렇게 실어드리고 그 실어드린 분들한테 또 이제 이렇게 순위에 따라서 상금도 드리는데 이걸 제가 이 사무실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저도 막 시도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어떤 그 MCN이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작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제가 좀 망가진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제가 웃기고 나니까 그 다음 예 이게 접니다. 제가 여장을 해보서 요 자리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좌우측에 배너를 이미지 삽입하면 이 배너가 광고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회사는 이 영상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광고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저 혼자인 게 아니라 저희가 버스킹 대회를 총 53개 팀이 이 삭제는 왜 삭제되냐면 영상 올릴 때까지만 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총 53개 팀이 참여했는데 좌우측 배너를
저희 광고주에 광고를 실어주고, 그러면 53개가 제가 3개월 동안 인터넷 투표를 한 겁니다, 이게 또. 그럼 인터넷 투표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친구들한테 이걸 또 전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그러면 광고주는 30만 명이 받고 앞으로 15년 동안 이게 떠 있다라면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광고비를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나눠드리는 일도 좀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1원 받을 때 저희는 10원을 드리는데, 근데 유튜브에서 돈을 받으려면 1000명하고 4000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은 뭐 짧게는 한두 달 만에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년이 걸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1년 걸리는 분은 수익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뭉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모이신 분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나 혼자는 못하지만 오늘 여기 7분, 8분이 한 분의 채널을 공유만 눌러줘도 벌써 여기 100명, 여기 100명 향해서 수천 명한테 전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만 달아도 다섯, 여섯 개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벌써 구독을 눌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한 사람을 서로 상부상조 품앗이라는 거예요, 품앗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가수분들이 지금 100여 명이 서로 구독 눌러주고 서로 댓글 달아주고, 이게 뭐냐면 상생이 돼야 되는데 나 혼자는 이제 성공 못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냥 나만 혼자 잘하려고 하는데 그럼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개발한 노하우인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군가한테 댓글을 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반드시 댓글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원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글을 쓰면 결국 나는 그 사람한테 광고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의 채널에 가서 광고하니까 스팸으로 차단을 되거나 삭제가 되는데, 나랑 유사하거나 나보다 좀 적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1000명이면 한 800명, 700명한테 댓글을 달아주고 그 사람 너무 고맙죠. 왜? 자기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댓글을 달아줬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와서 나한테 댓글을 달아주고 구독을 눌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보다 조금 인원이 적거나 조회수가 적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채널 잘 만들어셨네요. 너무 재밌네요. 뭐 시간 되시면 제 채널에도 놀러 와주세요. 이렇게 댓글 남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이제 나한테 와서 댓글도 남기고 구독을 눌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누군가한테 다가가기 시작을 해야 그 사람들도 나한테 오게 되고, 그게 10명일 때 틀리고 100명일 때 틀리고 1000명일 때 틀리고 1000명이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가 왜 1000명이라는 기준을 만들었냐, 1000명 정도가 돼야, 유튜브는 이제 1년 동안 누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1년 동안 100불이 돼야만 돈을 주거든요. 근데 1000명이 안 됐을 때 얘네들이 통계를 내봤더니 1000명이 안 되면 1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100불이 안 되다 보니까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아, 이 자식들 돈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이 안 된다고 투덜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사람들이 싫어하겠거나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도 중간에 이걸 작년 뭐 2월 21일 날 바꾼 거예요, 2018년도에. 그전에는 만조회면 누구든지 광고를 띄워줬었어요. 근데 만조회를 띄워줬더니 90%가 돈을 못 찾아가더래요. 누구는 8만원, 7만원, 6만원, 이게 90%. 유튜브 입장에서 더 좋죠. 사실 돈이 휴면이 되어서 안 찾아가니까. 근데 유튜브는 제가 20년 동안 파트너를 해봤는데 얘네도 굉장히 정직한 회사고 파트너들을 위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90%를 안 찾아가는 돈을 나머지 10%한테 몰빵을 해주니까 갑자기 10억, 20억 대박이 난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뭐 20억, 30억 번 애들이 생긴 거예요. 90%의 돈 안 나가던 거를 10%들한테 다 풀어준 거예요. 다시 90%한테 광고를 안 띄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유튜브로 먹고 사는 애들이 수십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막 10억, 20억 번다는 소문이 막 기사가 나니까. 그래서 유튜브는 이렇게 참 기업의 어떤 마인드가 굉장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만들려고 그냥 휴면 계좌 뭐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제가 27살 때 투잡으로 보험회사 다니면서 제가 삼성생명 휴면 계좌 찾아주기 창시자를 했어요. 이게 돈 안 찾아가는 것 제가 전화해서 찾아주다가 그게 제가 휴면계좌 찾아주기 창시가 됐는데, 저는 지금도 유튜브를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제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누군가한테 뭐를 도움을 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자 다 20년, 30년, 50년 뭐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다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이나 누군가는 그 정보가 굉장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되고 그게 추천이 되고 누구한테 공유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남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도와줄까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뭐 간단하게 질문. 그러니까 아까 그 구독 수가 4천 명이 돼야 되는 천 명에 4천 시간. 그거는 여기 이제 통계가 자동으로 알려져요. 시간? 시간. 예, 시간.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초단위, 분단위까지는 다 구독, 체크를 해줘요. 예, 이렇게 요 시청 시간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채널에 이렇게 이제 이 메뉴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이걸 다 터득하려면 1년이 넘는 개월. 이 메뉴가 작년, 재작년만 해도 몇 개 안 됐는데 지금 이 메뉴가 이거 하나만 터득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러면 벌써 이거보다 한 2, 3년 걸립니다. 이 메뉴를 다 터득하셔야 이걸 터득을 하셔야 채널 운영이 원활하게 되거나 되겠죠. 지금 보시면 우리 저기 우리 조 대표님 강의에 평균 2분 24초 본 거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봐요. 대부분 1분 전후밖에 안 보거든요. 우리 조 대표님 영상을 평균 모든 컨텐츠를 2분 24초 정도 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8일 동안 지금 분으로 따지면 52,357분을 시청을 한 거예요. 요게 어디서 보여주냐면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그 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보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정보로 가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뭐 기회 되면 따로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기본 설정도 하고 시간이 이제 통계가 나오는 시간이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런 게 어려워서 내가 안 해. 예, 이게 저도 어쩔 때는 지금 갑자기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려. 사실 이게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저도 막 어쩔 때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과 통계는 구글의 유튜브가 이제 구글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알아서 체크해 주는 게 생각보다 너무 광범위하고 또 너무 이제 워낙 이제 자세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좋아요, 싫어 이게 다 나와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주에서 들어왔는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 몇 분을 봤는지 어떤 콘텐츠를 봤는지 지금 여기 노래 요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이번 달에 조회수가 2672회로 제일 많고 시청 시간 그다음에 이제 수익금 이렇게 지금 요거는 왜 수익금이 안 나왔냐면 여기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노래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 노래는 그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익금이 제로인 거예요. 조회수 제일 많은데 사실 요 부분이 만약에 노래가 아니었으면 수익금이 하도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가지고 조 대표님 컨텐츠를 계속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이제 그 영상 찍을 때도 어떤 걸 지금 찍으기 유도를 하고 또 이제 그 검색 키워드를 따지면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떤 단어로 들어왔는지 그 남성 비율, 여성 비율 또 어떤 위치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추천 동영상 바로 조 대표님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양이 많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추천 동영상이거든요. 이 추천 동영상이 뭐냐면 이 우측에 영상을 볼 때 우측에 뜨는 거 있죠. 이렇게 네. 들어가면 우측에 이렇게 뜨잖아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 이 우측에 네, 이게 뜨잖아요. 네, 이게. 예, 요게 추천 동영상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지금 40%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 대표님은 900개 정도 영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채널의 영상을 볼 때 조 대표님께 옆에 떠서 들어온 거예요. 이래서 이게 많아야, 영상이 많아야 될 이유가 저도 보면 60%가 여기 추천 동영상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다 보니까 아, 영상은 일단 확률 게임이니까 많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조 대표님도 다른 강사분들의 강의 듣다가 우측에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게 또 생겼어요. 조 대표님하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연결돼 있어요. 구글이 유튜브가 자회사다 보니까 이미 다 여러분들하고 조 대표님 연결된 걸 알아요. 조 대표님 영상이 뜨면 여기 여러분들 영상 뜰 가능성이 높아져요. 신기하게 이게 제가 엊그저께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 대표님하고 인맥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행운인 거야.
이미 핸드폰 번호가 연결이 돼 있어요. 감사다 시작. 감사합니다. 요거 사실 그저께 제가 알게 된 건데 그 핸드폰 번호가 연결돼 있다는 전제로 유튜브 채널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야, 난 이거 제가 그저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조 대표님 핸드폰 번호 수 몇 개죠? 그 지인들? 3만 명이요. 그러니까 조 대표님은 3만 명이 연결됐으니까 3만 명이 영상 올리면 조 대표님께 신호가 간다는 뜻이. 그러면 3만 명이 뜨면 여기 조 대표님께 뜰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인맥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할 때 지금 기회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번호라도 많이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연결만 해놓고 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빈도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또 지수인 거예요. 친한 사람들은 자주 연락하겠죠. 그럼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조 대표님한테 자주 연락하는 분은 조 대표님 영상에 보니까 뜰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이걸 제가 그저께 알고 나서 제가 지금 이게 머리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하지만 저희는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최적화되게끔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 대표님이 지금 3만 명이 계시기 때문에 3만 명이 영상 올릴 때마다 조 대표님은 더 많이 뜨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조 대표님도 잘 된다. 그리고 조 대표님이 잘 될수록 여러분들도 잘 된다.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배합하지 말고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그분을 약간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 구글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바둑을 알고리즘이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다 이겼어요.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만남과 이런 어떤 스터디, 우리는 이미 여기 있는 걸 구글은 다 알고 있어요. 왜? GPS로 똑같은 장소에 이미 있는 거를 핸드폰으로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또 다음에 만날지 안 만날지 얘는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여기서 나고자가 누구일까? 여기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누굴까? 그럼 그 사람의 채널은 어떻게 활성화될까? 자료가 얼마? 이 모든 게 다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이 유튜브와 지금 맞물려 가는데 저도 어쩔 때는 무섭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피해가면 안 되고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내 삶의 도움과 물질에 한번 또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